본인 마음은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누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속삭이는 건 서방하고 아들. 신랑이 몸이 많이 아프시군요. 네. 아, 올하고 올 사, 음력 4월 윤달이나 아들 생일달이나 이렇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병을 앓으신 지 한 10년에서 12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근데 지금 올해가 고비예요. 그리고 내년 나가는 삼재, 나가는 삼재 또 고비고. 본인 삼재, 집안에 삼재가 둘인가요? 셋인가요? 둘이요. 지금 본인이 막 돈에 시달리지는 않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동서남북에서 조금 막힌 혐의네요. 산을 다루고 또 건물을 짓고 아들을 원래 아들이 37수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9수에 집을 지어서 굉장히 조금 힘든 혐의네요. 그래서 일이 조금 풀렸다 막혔다 풀렸다 막혔다를 지금 몇 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아들이 지금 올해 아들하고 딸이 상복을 입을 운이에요. 상복을 입을 운이라서 아빠가 지금 몸이 조금 계속 옛날보다 많이 나빠졌어요.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살도 후들후들 거리시고 좀 힘든 것 같으신데 예, 이것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아니면 땅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땅 때문이겠죠. 본인 마음은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누가 아무도 몰라요. 에? 남자도 몰라주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는 것도 모르고 남자가 자기 일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지금 이제 말년이잖아요. 지금부터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요거 지금 요 고비 삼재만 잘 넘기세요. 삼재만 잘 넘기면 내년 지나서 혼년부터는 괜찮아요. 훈련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사람도 이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네. 답답한 거는 또 한 가지 뭐 있나요? 돈밖에 없어요? 풀 일이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는 우리 아저씨? 아저씨 말고 또 풀 일이 있어요. 한 가지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뭔지. 근데 거기에 풀 일이 있는데 이 땅으로 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개 다 내년 삼재까지는 그냥 잘 끌러 나가세요. 그냥. 좀 재판 걸리는. 재판 걸리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이 땅 때문에 두 가지가 속속이는 게 있대.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속속이는 건 서방하고 아들. 근데 이제 아들도 정신 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항상 10월 상달에는 떡을 해서 그쪽으로 좀 버리세요. 무시로 떡을 하셔서. 막걸리 부어놓고 좀 본인이 직접 하셔도 돼요. 아들이 9수에 3년을 떡을 해 드셔야 돼요. 올해부터 3년. 올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산을 까고 저기 건물도 짓고 원래는 7수에 하셔야 되는데 9수에 하셔서 조금 힘든 해운년이에요. 근데 그만 다 지혜 있게 넘어가면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쁜 일은 없어요. 삼재는 풀으셨나요? 내년에 묵는 삼재,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 생일 달에 풀으세요. 네. 생일날 하루 지나서. 생일이 지나야 삼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날 하루 지나서 나갈 거 싹 풀어서 나쁜 거 다 같이 갈게.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답답한 것도 없으신가? 재판 걸려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후년까지 가요. 아, 내년 네. 후년까지. 예. 끝이 안 나요, 그거는. 이길 수는 있겠어요? 이기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판사가 아닌데요? 내가 봤을 땐 이길 것 같아요. 내 땅 내가 찾아온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지네 땅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근처에 용궁이 있는데 그 용궁을 꼭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 그 주변에
물이 나오는 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샘. 그거를 꼭 가서 봉보리를 해버리지 말고 그걸 다시 파갖고 그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물만 흐르게 해놨는데 거기 지금 이렇게 뚜껑이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찾걸랑 그 뚜껑을 확 하늘을 볼 수 있게 그 물이 흐르면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능하죠. 네. 그거는 내년 후년에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땅을 찾아오면. 땅은 꼭 찾아올 것 같아요. 비체판에서는 좀 80대 2로 이게요. 조금 양보해주고 80% 자기가 가져오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20% 양보해주고 80%는 가져오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0% 다 가져와야 되는데. 욕심내지 마세요. 배탈나요. 네? 자식 키우고 손주 키우고 아들 키우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20% 주고 80% 가져오셔. 아니 내 거는 100% 다 아니 그쪽에서 또 20% 줄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